자, 열심히 치겠습니다. 후고 있는 겁니다. 두껍게 차서 빵꾸를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아까 포크샷으로 너무 두꺼운 다이렉트 키트가 있으니까 좀 뒤집게 되면서 내 공이 좀 꺾일 수 있는 커브를 들여서 어? 되겠는데 이거? 자, 여러분 처음부터 찬스가 왔죠. 아직은 세트에 보니까 회전을 다 주고 두께는 적당한 두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요소만 가지고 칠 거니까. 감각적인 요소만 가지고 칠 겁니다. 지금은.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이스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노멀한 방법은 테이블의 환경에 따라 좀 많이 틀리겠지만 지금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를 치면 거의 빠질 데가 없습니다. 두께 에러만 나지 않으면 거의 빠질 데가 없어요. 당점은 3팁 상단 맥스에 다 주시고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큐를 조금 뻗어주듯이 치면 절대 빠질 일이 없겠죠. 네, 마이크 켰습니다. 저도. 네. 아하. 자, 이 공은 또 숙제가 왔죠. 자, 이 공은 제가 왼손으로 뒤돌려 치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회전도 잡아야 되고 두께도 적절해야 됩니다. 야, 개지됐습니다. 왼손으로 뒤돌기를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제각돌리기 포지션이 맞죠? 또 자, 시스템도 있지만 이럴 땐 시스템이 없습니다. 감각적인 요소로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시스템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입반사를 눈으로 보고 치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입반사만 보고 이때 시스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다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설프게 치지 않고 반꼬미로 바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상보다 많이 길어, 길어. 타입감이 괜찮았는데요. 자, 2점을 쳤더니 5점을 두둑이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노란 공은 키스를 뺄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빨간 공을 치자니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노란 공을 얇게 치면서 내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얇게 이쪽으로 바로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놓고 키스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타이밍을 빼는 타이밍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뺐다가 내 공이 회전력으로 날아오는 거죠. 이렇게 한 박자 안 쉬었다가 오면은 바로 키스가 납니다. 자, 이 공은 학구를 칠 건데, 자, 이 허공에 떠 있는 거를 자기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어디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게 뭐 여기 떨어뜨려서 될 일은 아니고, 예,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길겠고, 여기 떨어뜨리면은 짧겠고, 이 중간을 보고 치는 건데요. 여기서, 자, 내 공을 얇게 쳐서 보내냐, 두껍게 쳐서 보내냐,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얇게는 힘드니까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다 주고,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어? 기네요. 예상이었습니다. 야, 자, 길어버리네. 타이밍이 왔죠. 또, 여러분, 이거는 뭐, 실제 계산할 필요는 없죠? 어디 맞으면 어디 맞는 자리인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제각 돌리기를 짧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만 빠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도를 이용하시면 되죠.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 잘못 쳤는데. 자, 좋습니다. 빨간 건 비껴치기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가장 노멀한 건 대회전이에요. 큐거리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대회전을 백핸드 그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점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낮아도 안 되고요. 중앙에서 살짝 낮은 당점도 이렇게 쳐보도록 하는데 공이 맞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짱꼴라 나왔습니다. 자, 이 공은 짱꼴라가 만만치가 않네요. 아주 얇은 두께를 쳐야 되죠. 좋습니다. 이럴 때 너무 슬로우로 치는 건 수구가 일적부한테 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힘차게 쳐주는 게 유리합니다. 와, 예, 보시다시피 반대편이 맞을 수 없는데 맞아버렸죠. 어? 자, 코걸이가 겐세인데 코걸이 겐세이 접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백식기로 끌어보겠습니다. 달란가 모르겠지만 키스도 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박수 준비하십시오. 완전 지렸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 보고 있나요? 기나요? 그냥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아 길어버린. 이야, 이런 건 진짜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이야, 이 소이스가 맞았던 것 같아요. 세이기너가 잘 치는 거를 공을 끌어버렸죠. 아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빵꾸예요. 생각보다는 튕기려고 너무 세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을 윗부분만 이거는 튕기는 느낌으로. 아 빨라. 안 맞네. 이러면서 떼고 이게 좀 자 떼고 만만치 않은 공이야. 그 공을 제가 못 쳐서 빵꾸를 줬는데 운 좋게 안 맞아서 저한테는 자 이러는 자 1접구를 1 쿠션 2 쿠션 3 쿠션 돌려서 이쪽으로 갖다 놓는 힘을 한번 칠 거예요. 대충 쳤다가는 여기 센터에 어중간하게 밑에 쓰거든요. 아이고 이 공이 잘못 맞았네. 아, 저 공도 붙어버렸네요. 자, 칠 공이 마땅히 없는데 저거 비껴치기를 쳐서 자 여기 자 여기 한 50 정도 각도는 최소한 떨어져야 되는데 50도 길 수가 있으니까 그 살짝 위에 여기 이 정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얇게 치면서 코너로 박아야 돼요. 시깎기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이렇게 시깎기 걸러가면 또 안 돼요. 시깎기가 걸리면서 제 공이 디펜스가 됐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더블 쿠션은 일단 편한 두께부터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약 8분의 2, 3 정도의 두께가 편하죠. 이럴 때 원 쿠션을 맞고 무회전으로 쳤다면 투 쿠션 지점이 어디 맞게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봤더니 그 따진 자리가 다 맞지는 못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맞을 것 같고요. 무회전을 쳤을 때 약 1팁이나 느낌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분의 2.5 정도 노멀한 두께 원팁을 회전을 주고 그냥 편안하게 얹어놓으면 공은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지렸다. 이런 더블을 정말 잘 쳐요. 감사합니다. 못 치면 안 되죠. 자, 또 왔죠. 자, 여러분 이럴 땐 빨간 공을 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빨간 공을 치겠습니다. 원래는 흰 공을 쳐서 포쿠션으로 봐도 좋은데 2접구의 방수, 흰 공을 2접구로 사왔을 경우 저 2접구의 방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놓고 회전력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끌었나요? 됐죠. 되겠죠? 확실히 2접구를 빅볼로 만들어라. 아시죠 여러분? 희형W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은 대회전을 치시면 되는데요. 1접구를 너무 얇은 두께로 치거나 강한 힘을 쓰게 되면 분리각이 커져요. 수구를 1접구에 얹히면서 달고 나가는 느낌으로 회전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힘을 이렇게 지금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1접구의 두께가 아이고 힘이 없을 뻔했습니다. 이게 맞는다. 나이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죠? 네. 자 대회전 속도를 이용한 꺾임 샷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접구는 아예 절로 올라가지 않을 만큼의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그러면서 스피드 가속력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짧은 두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짧은 두께라면 짧은 길이죠. 큐로 건드렸습니다. 아, 큐로 건드린 거야? 네.
자, 여기서 시카키리우스. 자, 자 시카키리우스를 칠 건데 조공을 쳐서 1적구를 맞춰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 각도는 생각보다 너무 두껍게만 안 맞으면은 거의 웬만하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전은 어느 정도 주냐? 맥스 회전보다는 어차피 지금 맥스를 질러가 줄 수가 없어요. 아, 내 공이 너무 붙어있네. 자, 아, 쳐보겠습니다. 회전력을 좀 줄인 상태로 부드럽게 쳐서 라스트에 핑퉁이 나올 수 있게끔. 자, 힘을 다 빼주시고. 아, 잘 두꺼웠어요. 자, 여러분, 이 공은, 아, 만만치 않은 공이네요. 만만치 않은 공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 공은, 짱꼴라. 아까 어떤 분이 짱꼴라를 물어보셨는데, 비껴치기에 비껴치기. 비껴 뒤돌려치기. 비껴 뒤돌려치기를 포쿠션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돌려 치기를 포쿠션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전이 일단 없는 공이네요. 대회전이 없습니다. 우라마우시 짧게 밝게 칠 수가 없는데 1적구를 얇게 치면 쉬운데 키스 타이밍이 어렵죠. 그래서 적당한 두께 재질이었다. 조절이 중요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 공은 포쿠션으로 치는 게 유리하겠죠. 방심하지 않고 이때 분리는 조금 힘으로 분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스가 보여요. 키스입니다. 키스입니다. 앞돌려 치기를 치겠습니다. 앞돌려 치기를 치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이 공은 되돌려 치기 아시죠? 되돌려 치기. 회전력은 약 원팁에서 원팁 반 사이에 회전을 주시고 야 문제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공에 큐가 찌르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공이 안 맞았어요. 4대 13이에요 6이닝에. 자, 이러면 쫓아가야 되는데, 야, 여기서 노란 공은 못 칩니다. 노란 공은 못 치고, 아,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이로. 쳐볼까요? 아, 너무 힘들다. 자, 뒤에 거를 두툼하게 칠 겁니다. 두툼하게 쳐서, 1적 거를 이쪽으로 안 돌 정도로 치고, 야, 그것도 힘든데. 아무튼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가야 돼요, 지금 공은. 쳐보겠습니다. 당점을 너무 낮추지 않고 회전력으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또 늘어나! 또 늘어나! 이거 봐! 계속 늘어나! 나 미치겠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야.
인상 마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게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점 차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계속 런이 좋아요 지금 현재. 자 이 공의 답은 45, 50까지 맞아도 되는 공이죠. 보다시피 1접구가 60라인에서 했기 때문에 제 공이 10포인트 뭐 계산은 크게 의미 없지만 10포인트 내외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맞는 공이고요. 회전 다 주고 편안하게 치시면 되는 공입니다. 공이 잘 맞았어요. 좋습니다. 자, 이 공은 걸어치기. 당연히 맞아야 되는 지점은 코너 지점이에요. 하지만 맞은 걸린 1접구에서부터 저까지 직선으로 가느냐 꿀렁이느냐의 차이에 따라 공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있는데 당점을 좀 낮추고 살짝 마이클 콕샷을 치도록.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이 공이 빠지기는 만만치 않은데. 우리 해커님이 기살려 주시나? 아 불편한데. 좋습니다. 이 공은 제가 창의적으로 쓰리가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믿음이 없으면 못 맞춰요. 없죠? 택도 없습니다. 가 마이클 란찬이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지렸다.
개지렸다. 지리고 지립니다. 현재 지리기 레이스 중입니다. 좋네요. 자, 현재 7점입니다. 7점째 런 중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공격. 8점.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해커가 찼었어야 돼요. 길이죠. 9점입니다. 현재. 그렇죠. 딱 그거였어요. 어떤 회원님이 딱 아시네. 마이크를 주면서 본인은 집중하려는 어떤 전략. 얍. 아, 9점에서 마무리됐네요. 아, 좋습니다. 자, 코너를만 돌면 되죠. 얇은 두께. 얇은 두께는 아니고요. 얇은 두께죠. 얇은 두께. 얇은 두께. 얇은 두께. 얍. 자, 제각 돌리기 짧게 치려 하다가 앞돌려 치기가 무난해 보여서. 자, 8분의 3 두께 자리 맞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원팁 반에 8분의 3 두께 자리인데요. 약간 더 두께를 쓰고 회전을 좀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의 운이 섞였습니다. 좀 잘못 맞았죠, 두께가. 그러면서 포지션이 잘 썼어요, 여러분. 이 공은 과감하게 앞방, 뒷방을 다 노립니다. 그런 구질로 치면 되죠. 당점을 윗부분 주고 회전을 좀 조절하시고 내공 자체가 일적부를 뒤따라가게끔 힘있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공이 붙진 않았어요. 되돌려치기를 쳐보도록 하죠. 자, 지금 되돌려치기는 되돌려치기를 치지 않고요. 투가락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려 치기를 치겠습니다. 원팁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민감한 각이었습니다. 원 미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빨간 거 짧게 우라마시를 칠 수밖에 없죠. Q를 들 수는 있으나 너무 들면 안 됩니다. 힘있게 분리를 시켜주면 돼요. 분리가 내야 돼요. 궁 튀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아, 얇아. 얇았습니다. 아깝습니다. 쓰리 가락이 꼬링을 하면서 또 저한테 찬스가 또 오네요. 마찬가지로 계산은 의미가 없는 공입니다. 쓰리 쿠션 포인트에 맞는 자리만 보고 회전력 조절하셔가지고 그냥 치시면 되는 공이죠. 조금 세게 맞네요. 네. 예, 에러를 했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에러를 했어요. 집이고요. 아, 좋습니다. 현재 2점 차죠. 어, 누가 저를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계속되는 포지션 플레이. 득점.
자, 역회전 다시 먹고 약간의 행운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지린 예술구였습니다. 좋고요. 자, 역전 당했습니다. 자, 에버는 현재 1.818 대 1.9입니다. 아까 그 예술구는요, 단장장으로 보내려고 했던 건데요. 단장장을 맞고 튕겨 나오던 공이 다시 회전을 먹고 더블 쿠션 형태로 들어갔죠. 아, 좋습니다. 정영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좋고요. 좀 조금 짜증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맞고 있죠. 40대 35를 치는 거예요. 40대 35. 아, 또 맞습니다. 자, 한 게임에 9점짜리 한번 나오고 11점짜리 나오면 두 큐에 20점 친 거네요, 지금. 네, 좋네요. 아, 마이크요? 마이크 넘기면 제가 이겨요. 마이크 넘기면 못 칠 것 같아요. 와, 아깝다. 자, 마이크 터치합니다. 홍창원님, 자,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 마이크 터치합니다. 마이크 터치. 네, 여러분, 마이크를 터치했습니다. 자, 마이크 사실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좀 큽니다. 엎드렸을 때 얘기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 또 역전을 시켰네. 개디질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자, 1점 바리우스 이러면서 떼공. 아이제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영웅은 영웅은 거의 회전을 한시 방향 주고 자연스럽게 치면 되죠. 자, 공이 이렇게 샀는데 이 공은 자 C깎기를 쳐도 되고 C깎기를 짧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안 주고 짧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회전량은 당연히 무시를 주고 임팩트는 부드럽게 치면서 이렇게 치면 길게 들어가죠. 아, 아깝이. 아, 살짝 밀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안 밀리고 옆으로 꺾였어요, 그냥.
1점. 이경호님 구독 감사합니다. 했나요? 했네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공이 자, 하코로 칠 겁니다. 하코. 왼쪽으로 칠 거예요. 안 맞으면 뒤로 맞을 수 있게끔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빨간 공이 돌아서 얘하고 키스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키스가 나나 안 나나 쳐 볼게요. 저는 키스를 뒤로 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빠지네요. 본능적으로 제가 약간 좀 임팩트를 많이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적구가 반발력 때문에 짧게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하코 레지. 거의 맞아 있죠? 치면 오마우시 레지 안 나오면 치깎기. 야, 뭐 아주 아리까리하게 썼어요. 흑구 레지 안 나오고 3단 없고. 자, 이러면 기가 막힌 치깎기 리우스를 쳐야 되는데 치깎기도 힘들어. 그러면은 살짝 쫑을 내서 오마우시를 쳐볼게요. 오마우시 레지요. 살짝 쫑 내서 얇게 겨냥하고 톡 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짝 키스 난 겁니다. 이거 제 사이로 빠지겠냐고. 빠지겠냐고. 빠졌네. 자, 야 진짜 씨. 야, 이게 빠지고 공을 이렇게 줍니다 지금. 27대 22. 얍. 자, 더블을 칠 건데 3쿠션이 아닌 4쿠션. 내 공이 이렇게 날라와, 깊게 날라와도, 깊기는 아닌데, 너무는. 그래도, 최대한 좀 깊숙이 들어간 느낌으로 쳐야 돼요. 회전력은, 무시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 포쿠션으로, 또 안 맞네. 야, 씨. 프로이고 분들이요? 프로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요? 자, 이거는 3쿠션으로 치기에는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각도가 아니니까 5 쿠션으로 치겠습니다. 5 쿠션. 20은 많이 짧고 25가 코너로 가니까 25 정도를 맞춘다는 생각보다 조금 짧은 느낌. 자, 20 좀 짧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상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우라를 이쪽으로 치겠습니다. 얇게. 할거 지나가는 거. 힘이 없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허당님. 좀 빠졌으면 개들인 건데. 이러면서 또 한번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자, 포쿠션으로 쳐보겠습니다. 이쪽으로 50 정도 맞추면 되는 각도로 와서 50이면 요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키스를 빼야 되는데, 키스가 빼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쉬웠네. 아, 너무 길게 들어갔나? 아, 됐습니다. 자, 이러면 5 쿠션으로 하쿠를 칠 수도 있고, 이거 우라 칠 수도 있는데, 하쿠가 각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순각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일적구를 얇게 치는 거죠. 좀 테이블이 이렇게 안 굴러죠? 예단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테이블이 안 굴러지? 자, 따블이냐, 짱꼴라냐. 자, 짱꼴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일자로 유지를 시키고, 회전을 많이 주고. 지렸다. 옆으로 맞아주면 개꿀. 아, 일자꼴가 좀 어렵네. 자, 이거 비켜치기를 한번 잘 쳐볼게요. 비켜치기를 치면서 내 공이 살짝 밀려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살짝 밀어놨는데, 여기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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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기도가 부족했어.
자, 여기 쓸데없는 말씀하시면 다 강퇴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바로 바로 지금 지금 다다 강퇴해요. 강퇴예요. 안 되겠다. 안안 되겠어.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그러면 강퇴. 강퇴 바로 바로 들어가 들어가 줄게요. 줄게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면은 채팅을 채팅을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하는 하는 겁니다. 겁니다. 자기들끼리. 유튜브는 유튜브끼리, 유튜브는 아프리카는 유튜브끼리, 아프리카끼리.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끼리. 몇 점이야? 이거 맞아? 이게 자꾸 두께가 되는. 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죠? 듣고 왔습니다. 나이스, 지렸다. 백차를 자 더블을 치려고 했더니 마이너스 주고는 못 치겠고 이쪽을 치자고 했더니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를 한번 마이너스 좀 쳐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깊숙이 넣으면서 마이너스 주고 칠 거예요. 참 쉽죠? 자, 학구를 칠 건데, 다미를 칠 겁니다. 여기서 A각도 저번에 봤듯이, 이만큼 잡고, 이렇게 제일 천천히. 하나, 김민우님 구독 감사합니다. 둘, 다시 한번 똑같이. 치려는데, 뒷방이 없어서, 우라로 치겠습니다. 자, 이 공은 자, 회전을 다 주고 치면은 넘어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강이가 보이면은 떼공. 이규님 그렇죠?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일적으로 두께를 많이 쓰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당점을 너무 내리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중단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셋. 자, 이러면서 또 공이 잘 섰네요. 저 사이로 빠지겠냐고. 자, 스위스. 자, 이 공은 자, 이쪽으로 칠 건데 내 회전력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치러 간다면 어려울 것 같고 무시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로 쳐서 투쿠션에서 빠딱 세울 수 있게끔 두께는 반두께를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력을 무시 주고 치는 거죠. 자, 이러고 이거는 이쪽으로 포커스로 칠 건데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가 보이잖아요. 지금 코너 깊숙이를 보고 치는 거죠. 자, 이 공은 또 한번 깊숙이 치면 되겠습니다. 코너 깊숙이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안 돼요. 조금 두꺼웠어. 안 맞았습니다. 좀 두꺼웠어요. 역시 당달형 따블이다. 아, 좋습니다. 나머지 6점 대 나머지 3점. 많이 꺾인 것 같은데 많이 꺾였네요. 얍! 좌절하는 당달령입니다. 좌절. 자, 빨간 거 비껴치기를 칠 건데 길게 빠질 때는 없어요. 지금 이 공 길게 빠질 때는 없고 자 1조금만 돌리면 될 거 네 수금만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쳐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코너로만 갖다 놓으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쓰냐. 야, 일단 어렵게 쳤어요. 자, 이러면 여기서 오마우시를. 핑, 핑. 짧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돗대가 남았습니다. 얇게 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쳐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끝나고 후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닝은 20이닝 나왔고 40대 29 후구 6점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 당달 형도 스트레스 받았나. 오.